새가 우는 소리였어? 우와, 저 새 이름이 대체 뭐지? 정말? 고양이 소리로 우는 새라니 정말 신기하다. 우리 찾아보자.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터기로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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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체크로 고양이처럼 우는 새 이름이 뭘까? 검색 시작! 이쪽인가? 이쪽인가? 뭐지? 이건가? 아니 이건가? 찾았다! 정말? 새 이름 찾았어? 뭐야? 이 책에 나와있지! 끼미 준비됐지? 좋아 좋아! 소리랑 비슷한 소리를 내는 친구가 있다고? 대체 누구야? 나 아닐까? 오? 아니야! 뻐꾸기 소리가 아니었어! 그럼 난? 삼광조 소리도 아니었다고! 바로 우리 소리지! 들어볼래? 이 소리야! 정말 고양이 소리 같아! 대체 넌 이름이 뭐야? 나 괭이 갈매기라고 해! 괭이 갈매기? 고양이를 줄여서 말하면 괭이거든! 고양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괭이 갈매기야! 우와! 이름 정말 재밌다! 자리 싸움을 하는 거야. 날개를 물었어. 나 놀라고. 될 때까지 안 놀 거다. 괭이 갈매기는 수천 마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좁은 섬에서 살려면 자리를 잘 차지해야 돼. 왜 나뭇가지를 같이 물고 있지? 이번엔 궁지를 지을 재료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다 화가 나면 이렇게 부리를 불고 싸우지. 야너 못나. 쟤는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아야 참아. 나를 뭘로 먹어? 괭이 갈매기들.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깨미. 자. 어때 깨미? 괭이 갈매기 구경 잘했어? 응. 근데 괭이 갈매기 자꾸 싸워. 무서워. 무서워.
예쁘게 사랑하기도 하는걸? 어, 정말 그렇다니까. 한번 볼래? 우와, 좋아 좋아. 금개미, 금개미. 이 목속으로 야! 괜히 갈매기들이 사랑하는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 어? 또 싸우나 봐. 아니야. 암컷이 수컷의 물고기를 받아먹고 있는 거야. 둘이 사랑하는 행동이지. 다정하게 먹이도 나눠먹고 이렇게 암컷이 수컷을 어부바 해주면서 서로 사랑을 해. 괭이 갈매기는 한번 사랑한 짝꿍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대. 우와, 괭이 갈매기들 멋지네. 사랑을 하고 나면 암컷은 알을 낳아. 25일 정도 지나면 짠!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꺄꺄꺄,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근데 새끼가 껍질을 다 깨고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개미떼가 공격을 하고네. 새끼 정말 괴롭겠다. 빨리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할 텐데. 내가 나가기만 해봐. 개미들 가만 안 둬. 어렵게 어렵게 드디어 나왔어. 우와, 축하해 아기새야. 수고했다 우리 아가. 내가 바로 네 엄마란다. 우리 엄마 참 예쁘네요. 나도 크면 엄마처럼 예뻐지겠죠? 아이고 배고파. 먹을 것 좀 없나? 이거 먹으려 막아. 고맙습니다. 엄마 괭이 갈매기는 새끼가 먹기 쉽게 음식을 잘 소화시킨 다음 다시 꺼내. 그럼 새끼들이 잘 먹을 수 있거든. 난 이러고 논다. 물도 먹고 발자국 찍기 놀이도 하고 정말 재밌어. 괭이 갈매기 무서운 줄